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혈기사 키 세팅과 스킬, 원거리냐 근거리냐 여기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근거리도 해보고 원거리도 계속 돌아가면서 해봤는데 실적으로 원거리가 좀더 낫다. 근데 원거리로 하기 위해서는 키 세팅을 조금 변형을 해야 된다.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키 세팅을 변형하냐면 우리가 이동했을 때 이렇게 인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키 세팅이 안돼 있으면 앞에 몸이 많아. 그럼 몸을 계속 옥속에 되면 내가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몸머리 상태에서도 조금 약간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키 세팅은 컨트롤러 들어가시면 여기 주공격, 공격, 그리고 Alt 클릭해서 UI 상용 작용 요것도 클릭하시면 좋아요. 일단은 Alt를 안 누른 이상 마우스의 이동 범위는 넓다. 그리고 클릭해도 반응은 없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공격 같은 경우는 마우스 우측으로 해놓고요. 이동은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 놓으시고, 일단 기본 공격은 우리가 1, 2, 3, 4로 해서 기술을 세팅을 하는데, 기본 공격을 1로 세팅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C로 세팅해서도 뭐 굳이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로 세팅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흉모를 궁극기라고 그냥 판단을 해서 그냥 기술 1에 있는 거를 그냥 Q로 세팅했고요. 그리고 기술 2는 2번, 3번, 4번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정의 궁극기는 W로 세팅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최대한 스킬을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스킬 트리를 많이 장착을 해보고, 아, 이 스킬은 상당히 좋은데 요걸로 해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해봤는데, 꽃챙이나 솔직히 바람의 장막, 그리고 어스름의 창, 그리고 유독의 구름, 혈기 파동, 피해 흡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용해 봤는데 솔직히 정말 와닿는 스킬들이 몇 있었어요. 소용돌이 일격은 조금 약간 스킬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솔직히 별로 사용을 안 했고요. 밤의 장막도 약간 괜찮아요. 이게 장막이 씌워지면 어떻게 해요? 아, 밤의 장막이 그거구나. 아, 얘는 도깨비를 소환해요. 도깨비를 소환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냐면 요거예요. 요거 드넨슨의 은둔, 요거랑 약간 비슷한 효과라고 좀 약간 판단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독의 구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뿌리면 그 몹들끼리 지들끼리 싸워. 그리고 나는 보호가 되고, 요런 거는 좀 약간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인던 트리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한번 뭐야 전투하는 거 실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 일단 박제 한번 보내주시고 멀리서 한번 띡띡띡띡 쏴주고요. 그리고 쟤왜안 오지? 그러면 앞으로 달려가서 쑥쑥쑥 쓸어주시고, 그리고 원거리, 그리고 띡띡띡띡. 이렇게 사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동을 해서 벌써 끝났네. 몹이 있네? 그러면 아쉽다. 박제 한번 던져주시고요. 그리고 원거리 뚜두두두두두. 그리고 이쪽도 반대 방향도 뚜두두두. 저기 좀 멀리 있는데 좀 가까이 갈까? 한번 딱 누르시면 가까이 가서 뚜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피가 달고 있는데요. 피 달고 있으면 박쥐를 소환해서 이렇게 띡띡 놔두면 피가 점차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복 안한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써야 됩니다. 이거는 스킬이 우리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돼요. 갑옷 스킬 있죠? 옵션에서 거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박쥐랑 이 조합이 되게 좀 약간 잘 맞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때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초반 세팅이야. 초반 세팅 값이니까 요거 이렇게 세팅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세팅해 놓은 게. 인던일 때도 괜찮고요. 그냥 보스 잡을 때도 좋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흉물은 잘안 쓰게 되는데, 흉물은 좀 나중에 조금 고귀하게 써야 되겠다는 마인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어때요? 괜찮았나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